우리가 갖는 모든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돈을 잃었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부족함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이라는 감정이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감정 상태를 바꾸고 그 장면에 갇히게 된 듯한 사진을 찍죠. 문제는 그런 굳혀진 과거의 결핍이란 장면들이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의 회로 안에서 신경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의 경계 안에서 결핍의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결핍이라는 감정을 완화시키는데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감각이 분리하여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3차원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일에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미래의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얼마나 먼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예측을 합니다. 의식의 한 지점은 여기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의 의식은 내 꿈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경험과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3차원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직장에 가기 위해 힘들게 운전을 해야 하고 먹고 일하고 잠자고 스트레스를 회복해야 하죠. 사람들은 내면의 결핍감을 없애려고 10년이나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결핍감을 없애기 위해서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는 세월이 흐르고 너무 지쳐 있어서 불행히도 즐기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과 실제 경험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란 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거리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익혀 빠르게 얻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의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것과 동일시되지 못하고 공허함과 결핍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며 결코 충족하지 못하는 게임이 지속되는 거라 볼 수 있죠. 무언가가 결핍된 감정을 사람은 풍요를 느끼기 위해 부를 기다립니다. 권력을 느끼기 위해 성공을 기다리고요. 또 감사함을 느끼려고 치유를 기다리며 사랑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또한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 신비로운 체험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그건 일종의 원인과 결과라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뉴턴 세계의 법칙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분리감과 결핍감을 없애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건 다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치 있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 풍요와 부가 끌어당겨지고요. 여러분의 힘을 느끼는 순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과 인생을 사랑하는 순간 그와 조화로운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신비체험을 경험할 겁니다. 어떤 분리감과 결핍의 감정 대신 충만함으로부터 창조하는 것과 3차원 현실이 아닌 양자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 창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양자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감각의 저 너머에 존재하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도 느낄 수 없고요. 3차원 현실의 경험 넘어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양자장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에너지와 진동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장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다양한 종류의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진동과 에너지장이 있으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라고요. 물질적인 모든 것은 양자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에 닿을 수 있을까요? 양자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서 주의를 완전히 거두어야 합니다. 감정, 습관 등 모든 것들에 관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등 무엇이든지 외부 환경의 모든 것으로부터 관심을 꺼야 합니다. 시간도 일정도 어제의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단지 현재의 순간에 편히 머무릅니다. 이처럼 내려놓기에 대한 연습을 계속하면 뇌 기능 방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자신 초월하기라고 부르죠. 3차원 현실과 관계를 끊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3차원 현실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의식이 집중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도 되지 않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 개념도 있게 되면 결과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뉴턴식 세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름도 얼굴도 직업도 과거도 질병도 있고 미지의 세계라 불리는 양자장의 세계에 머무르는 법을 깨닫는다면 보이지 않는 양자장에서 모든 물질이 창조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뇌에 에너지와 일치되는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신호란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측이 되지 않거나 통제 불가능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때 내부에서는 원초적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후 우리의 뇌는 베타파로 불리는 경계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 경우는 외부의 세계가 위험하니 바깥 세상의 주의를 집중하란 뜻이고요. 하지만 포식자가 아닌 교통체증, 동료, 전 배우자가 위험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뇌는 흥분 상태일 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 합니다. 뇌의 신경학적 회로에는 모든 사람들, 사물, 장소, 심지어 몸의 상태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뇌에 이런 자극이 발생하는 순간 모든 요소들로 주의력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뇌파에서는 잡음이 발생하며 단절되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상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악에 대비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선 주위에 익숙한 요소들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이때 뇌는 조절 장애를 일으키며 몸과 마음을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죠. 이 상태에선 촉각을 지나치게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며 이런 경우 뇌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감정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균형 상태가 더 깨지게 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양자장에 닿기 위해 모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좁히는 대신 초점을 확장시켜 공간에 의식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공간에 집중하면서 초점을 확장할 때 생각은 없어지고 감각으로 분리되어 우리의 뇌파는 느려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는 재통합이 되고 동시성을 갖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작동하던 뇌의 각기 다른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고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뇌 전체가 리듬에 따라 자동화되면 양자장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요. 양자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와 집중으로 생각을 그 무엇보다도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태일 때 어떤 기분일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 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해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대답은 늘 같을 겁니다. 바로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부족한 게 없고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충분한 풍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이므로 더 이상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의 원천인 풍요로움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신호를 발산하지 못하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결핍의 상태입니다. 물질이 아닌 양자장 에너지를 통해 창조가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원하는 미래와의 진동이 일치할 때를 뜻하는데요. 이때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걸 경험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줄일 겁니다. 양자장을 통해 창조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곳을 양자장 에너지가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럼 행운과 우연, 기회들이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에너지를 바꿨을 뿐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요소는 명확한 의도와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심장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심장은 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이 신호가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죠. 결핍함을 느끼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를 가치없게 여기고 불안해합니다. 과거에 집중하고 좌절감과 조급함, 분노의 감정을 잘 느끼고 나죠. 그들의 인생에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끼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원하는 것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원하는 바를 끌어당기기 위해 정말 멋진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먼저 원하는 미래가 왔을 때 어떤 기분일지 적어보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걸 느낄까요? 삶을 사랑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신의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 미래를 신뢰하는 일을 중단하고 에너지가 뇌와 심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래의 기분에 닿을 수 없는 생존의 감정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요. 이런 감정 상태일 때는 의식을 통해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순간은 달아나거나 싸우거나 숨어야 할 시간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사용했던 그것을 이젠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감정 또한 완화되고 끝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신의 감정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감정을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그릴 때 원하는 차나 돈 혹은 집 등 흔히 물질을 상상합니다. 자동차든 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풍요라는 느낌을 가질 때 현실이 된 장면들의 상징적인 것들이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실제 부자가 된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것들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목표를 더 정확히 하고 실제 풍요의 느낌을 더 잘 갖도록 비전보드를 만드는 의도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실제로 소유했을 때 내가 풍요롭다는 사실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함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것과 연관된 감정을 느끼죠. 여러분이 미래의 꿈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장면에 놓인 스스로를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될 때의 풍요로움을 느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베풀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줄까라고요. 여러분이 비전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차, 집 또는 새로운 인연을 보게 된다면 분명 좋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사실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감정을 느끼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외부 세상이 변해야만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끌어당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긴 어렵습니다. 즉, 비전보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꿈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감정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래 비전은 아주 정확해야 하고요. 그런 뒤 그 명확한 의도를 여러분의 느끼는 강력한 감정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의 상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에서 더 많은 감정이 변화를 느끼고 마음속의 이미지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미래를 기억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미래의 비전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과거를 미래보다 더 진실로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래보다 과거를 더 믿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미래에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룬 감정으로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이끌어줄 테니까요. 그 느낌이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경험도 당신과 그 비전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우주에 의해 풍요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믿음은 수없이 반복했던 생각이며 이것은 무의식이 됩니다. 믿음은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뇌에 설치된 하드웨어로 자동 프로그램인 거죠. 우리는 대부분 돈, 인간관계, 신 등 그것이 무엇이든 온갖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생기게 되죠. 배신이나 학대를 당했거나 가족들로부터 돈은 나쁘다고 들어오고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건 일종의 이야기지만 깊은 인상을 남겨서 매우 선명하게 기억될 겁니다. 결국 정체성과 무의식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여 뇌의 하드웨어에 심으면 같은 감정들만 줄곧 느끼게 되고 몸에 길들여집니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 지속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조건화가 되는 상태가 되죠. 모든 믿음은 무의식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합쳐서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확장된 마음 상태이며 현실을 편집해 버립니다. 사실 대다수는 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봅니다. 사람은 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기반으로 현실을 느끼죠. 40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했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라는 감정이 내면에 깊게 심겨져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모든 걸 잃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로 모든 돈을 빼앗긴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믿은 것보다 미래를 더 믿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느낄 때만 과거를 믿죠. 반면 미래를 믿는 유일한 순간은 미래의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의 크기는 뇌에 설치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나 신체의 감정 상태보다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상태는 말 그대로 마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변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의 선택과 기억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무언가 결심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강력하면 할수록 그 결정에 대한 기억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믿음은 어떻게 약화시킬까요? 만약 트라우마가 6이나 7의 감정지수를 일으켰다면 믿음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감정지수는 9가 되어야 합니다.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 순간이 여러분을 규정짓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변하기로 한 그 강력한 순간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감정으로 인해 장기 기억에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감정의 크기가 강력하면 우리의 신체는 반응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미래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스스로 우리의 뇌를 속이고 우리의 몸의 상태가 미래의 일을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순간 양자장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로 명확한 의도와 강력한 감정이 조화를 이루면 미래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 기억이 회로 안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신념이 주는 감정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행할 실험은 더 이상 노력하고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상상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무의식에 그 감정을 각인시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이 되어 자동화가 되면 현재와 미래를 구분짓지 않고 풍요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마음가짐으로 끌어당김을 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겁니다. 기억하세요. 돈의 액수, 차, 집 등 무언가를 단지 물질적으로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히려 결핍의 감정을 느끼게 할 겁니다. 단지 이미 가졌을 때의 그 감사함의 감정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선 이전의 성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95%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경험하는 역효과는 상당한 불편함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곳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결핍감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은 적어도 익숙하긴 하니까요. 더 이상 돈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어. 없는 것에 대한 불평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안 해. 난 못해. 난 가치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없애는 대신 바로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룬 상태의 감사함과 풍요로운 감정만을 느끼는 거죠. 소망을 이미 이룬 온전한 풍요의 감정에는
더 이상 결핍도 무가치함도 분리감도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젠 풍요의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은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극복 과정이 이제는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이 되는 거죠.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는 감정은 바로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분리감이 들면 충만함을 못 느끼죠. 충만함으로 벅차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감정 상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일몰, 맛있는 식사, 친구들과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7일 동안 진행되었던 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신체가 유전자나 물질상으로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었던 것처럼 바뀌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이 강당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환경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완벽했던 것처럼 느껴진 거죠. 단지 그들은 실제로 에너지만을 바꾸어 그들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면 분리감과 결핍의 허상으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단지 기다린다는 것은 창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매일 아침잠에서 깼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꿈에 대해 이루길 원하나요? 그 미래의 비전을 기억하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다면 기억을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분리돼서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개를 훈련시키듯이 몸을 훈련시키는 거죠. 앉아있어, 일어서 라고 하면 일어서듯이요. 오늘의 일이든 어제의 일이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단지 현재에 집중한 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가치 있고 탁월함은 어떤 느낌일지, 한 번뿐인 인생에서 풍요로운 이들은 무엇을 할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느낌을 말해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리허설을 해보세요. 이렇게 리허설을 통해 느낀 감정의 상태를 하루 종일 지속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의 에너지는 바뀌게 될 겁니다. 핵심은 오랫동안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의 감정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틀을 해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계속 연습해보세요. 그렇다면 명상이 효과가 없단 얘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명상을 하고 난 뒤 1시간 뒤 또다시 결핍과 두려움을 느끼고 불신하며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매번 같은 반응으로 보이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반응이 달라질 때 비로소 변화가 오는 거고요. 비록 지금 현실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믿는 신념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결핍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요는 여러분이 마침내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에겐 자신의 가치를 마스터하는 것이 핵심이죠. 가치가 반영된 게 여러분 그 자체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군가가 한다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란다 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마치 관찰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탁월함에 대해 공부해 보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해 보세요. 한 워크숍에서
의사였던 참가자는 이런 말을 했었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믿긴 했지만 치유가 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그 의사는 치유될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단지 치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의사는 매일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결심해야 했습니다. 몸이 마음에 반응하게 만드는 건 그 결정을 한 감정이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다면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익숙한 것으로부터 나와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장 에너지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될 때 뇌에서는 많은 걸림돌과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저항은 지속적인 불신을 동반하며 반복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으로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설탕약을 주고 식염수 주사를 놓고 가짜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약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죠.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이고요. 그들은 자신의 자율신경계를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실제 복용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낫게 된 이유는 인체의 치유 능력 때문이죠. 설탕약은 가능성을 상징하는데요. 환자에게 설탕약을 제공했을 때 그들은 양자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며 치유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통증 하나 연구에서 치료 대상자들은 항우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는데요. 그들의 세포 바깥쪽을 확인했을 때 신체에서는 스스로가 모르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지 명확한 의도와 긍정적 가능성을 강력한 감정과 일치시킨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킨 것 뿐이죠. 우울증 연구에서 환자들은 매일 약을 제공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기에 진짜 약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의 뇌를 스캔해보니 그들의 상태는 훨씬 더 개선되었죠. 한번 복용하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8주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한 의도와 감정을 조화롭게 하여 외적인 물질의 도움 없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금방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지만 생각만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양자장에서 변화한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결과와 감정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언을 하지만 원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 감정, 습관의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의식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생각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생각만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생각하는 것을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통하여 미래를 창조하려고 할 겁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살아오면서 알게 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의 데이터들이자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들이죠. 이 상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통제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늘 어제와 같은 방향을 보며 눈을 뜨고 알람을 끄고 거울에서 어제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익숙한 행동을 하는 익숙한 여러분처럼 어제와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로 운전하고 출근을 하겠죠. 매일 볼 때마다 좋거나 싫은 똑같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요. 항상 해왔기에 이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업무를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요. 어제와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면 같은 결과와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우리의 뇌는 하루 중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무언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죠. 환경에 의해 두뇌 신경회로가 자극을 받는다면 우린 환경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며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행동을 같은 시간에 한다면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두뇌 신경회로엔 같은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매일 익숙한 것만 생각하고 반복하면 어제와 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익숙한 매일과 과거의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린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위인들은 이걸 이미 깨달았죠. 윌리엄 얼리스, 간디, 마틴 루터킹 등 그들은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거나 느낄 수도 없지만 그들의 마인드에선 이미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얼마나 생생한 상상이었냐면 그들은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매일을 살았습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상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점점 변화할 것이며 결국 상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이 사실임이 이미 증명되었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적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 그리고 현재의 현실에 각인된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암시를 하거나 확언을 해도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 감정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것을 마인드라고 합니다. 즉, 마인드는 두뇌의 활동을 뜻하죠. 매일 스스로에게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두뇌에선 매번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면 두뇌의 무한의 상태에 닿게 되며 여러분을 변화한 삶으로 이끌게 되죠. 또한 상상하면 두뇌에선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대한 생각, 무한의 생각, 기쁨의 생각은 두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작동하게 하고 그 신경회로는 특정 시퀀스와 패턴을 만들게 되죠.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두뇌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기분, 무한의 행복 등 그 생각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슬픈 생각을 하면 두뇌 속 다른 뇌로 시퀀스, 패턴에 의해 부정적 마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뇌는 다른 화학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몽은 생각과 같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감정으로 느끼는 순간 두뇌와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대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비된 화학물질을 우리는 또 생각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이 반복이 순환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반복을 수십 년간 하고 있어요. 즉, 생각은 두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함정에 갇혀서 생각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며 이 반복이 지속되면 특정한 감정이 몸에 각인이 되고 특정 생각이 무의식에 심겨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35세가 될 때쯤이면 우리의 몸과 무의식의 95%는 각인된 감정과 무의식에 의해 통제되죠. 감정적인 반응, 믿음, 태도,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5%의 의식이 습관이 된 95%의 무의식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려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몸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버려요. 비전보드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도 스스로 가치 없다는 감정을 느끼죠. 마인드와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하여 동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감정만 느껴서도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완전하게 자신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위기와 트라우마 혹은 질병을 기다립니다. 혹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돌아보고는 행동, 태도, 감정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고통을 배우는 대신 즐겁고 영감 가득한 삶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